안녕하세요. 트로트계 BTS가 되고 싶은 국악소녀 김수아입니다. 와우. 오늘 김용희 선생님과 아침마당을 같이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고마워요. 말이라고. 우리 수아는 김용임 선생님처럼 배심이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데요. 진짜예요? 네, 배심이 김용희 선생님처럼 되게 좋아해요.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어야 돼. 잠시 후에 우리 수아 양이 배심으로 하는 노래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아 양, 트로트가 왜 좋아요? 트로트는 길어봤자야 3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그 가사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그런 것을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트로트만의 꺾기가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야. 꺾기. 트로트는 3분 드라마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올해 13살이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수아 양은 몇 살 때부터 트로트를 즐겨 불렀어요? 9살 때 처음에 전국노래자랑을 나갔었는데 아. 이제 3학년 때부터 판소리 목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이야, 아주 뭐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다소곳한 거예요? 노래할 때만 그래요? 네. 아, 노래할 때를 위해서 평소에 힘을 아껴두는 편인가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집에서 엄마랑 말할 때는 엄청 크게 말해요. 아, 그러면 집에서 말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에게. 네. 엄마 안녕. 아, 그래요. 네. 이들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건 아닙니다. 이들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예, 네. 무려 수천 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무대였는지 함께 해 보시죠. 네. 빠져 내 사랑. 야, 김수아 형이요. 헤어스타일부터 김수아 양은 저때 저 무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대요. 아 그래요? 저희는 보면 괜찮은데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인형 같았어요. 네. 아 그때 2학년 때여가지고 네. 앞니도 이제 막 빠지고 그런데 막 무표정을 하고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네.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니 이렇게 막 이게 뭐가 손이 어디 갈 줄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사실 김용임 씨도 어려서부터 무대에 서셨잖아요. 네, 아우 저도 6살부터 무대를 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고 예뻐요. 오늘은요 담임 선생님 같으세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연장자라서 선생님 같고 그런데 예. 또 우리 수아 양은요 예. 제 팬클럽 모임 때 초대 가수로 왔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고 예쁜 친구거든요. 근데 요즘 판소리를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판소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배심도 좋아지고 또 성량도 풍부해지고 뭔가 다르게 목소리가 더 우렁차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앞으로 뭔가 새롭게 수아 양의 모습이 새로 더욱더 새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자, 듭니다. 그러면 네. 김수아 양 노래를 오늘 들어볼 텐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오. 고장난 벽시계. 아, 13살 소녀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나훈아 씨의 고장난 벽시계. 자, 김수아 양에게 큰 박수 네, 보내주시죠.
버리 사람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병시계는 멈추었는데 선생님의 고장난 벽시계. 김용임 선생님 사실 이 노래 아무나 쉽게 못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노래예요. 네. 아무나 부를 수 없고 네. 꺾고 돌리기가 오. 정말 많이 들어간 노래고 힘도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역시 배심이 좋군요.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세월 이거 하는데 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죠. 세월아. 이야. 너무 잘 꺾어. 너무 잘했어. 아니 첫 소절 나올 때 금잔디씨 표정이 확 그러니까. 달라지셨거든요. 아니 저 우리 수아 친구가 용임 선배님의 목소리 창법을 그대로 모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전통가요의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분을 김용임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끝 마디마디를 너무 절묘하게 묘사를 하니까 너무 놀라웠고 네. 사실 저는 우리 수빈 양이 그 눈웃음 치면서 애교스럽게 노래를 하잖아요. 저렇게 배심으로 판소리 안 배우고 저만의 스타일로 눈웃음 치길 잘했구나. 왜냐하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는 너무나 예쁘게 꿈을 키워나가는 이런 수빈이 같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예. 아, 뭐 우렁찬 목소리도 너무 부럽지만 저는 눈웃음이 더 부럽습니다. 네. 아, 수아 양이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크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밥을 잘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밥심으로 노래해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좀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빼라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아유, 밥심이 중요하죠. 많이는 먹지 마라. 네. 이렇게 된다. 아이고. 근데 말이죠. 네. 저도 뭐 이 아침마당에서 고장난 벽시계뿐만이 아니고 손목시계, 알람시계, 괴종시계 다 불러봤지만은 사실 그 부르는데 이 수아는 노래를 하면서도 그 노래에 이걸 이럴 때 손을 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아니고 노래에 따라서 제주가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분이 또 김영림 씨가 또 한 분 더 계시다. 어? 네, 그렇죠. 우리 기성 가수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다 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요즘은 너무 긴장이 돼요. 맞아. 아니 노래 끝나고 나니까 박상철 씨 표정은 오히려 심각해지셨어요. 저 은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저는요. 저는 제가 아까 우리 저 수빈 양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그 세미트롯으로 지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꺾기가 약해요. 아. 야 정말 오늘 제가 우리 저 그것도 배우고 양을, 싶다. 예, 수아 양 노래 부른 거 보면서 야 심각하다. 내가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네. 예. 수아 양은 이렇게 트로트를 부를 때 감정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그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기쁠까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네. 노래를 부르니까 감정 이입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수아 양이 정말 노력파래요. 뭐 노래자랑 가요 무대 다 챙겨본다 그러던데 그런 걸 보면서는 어떻게 뭐 연구를 좀 하나요? 가요 무대나 전국 노래자랑이나 이런 초대 가수 선생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 제가 딱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으면 그걸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 그럼 가사 같은 걸 좀 설명해달라. 네 설명해달라 하기도 하고 엄마가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오래 사셨어.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살았더라구나.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엄마가 많이 힘드시겠군요. 네 잠시 후에 또 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눠보기로 아이고. 하고요. 이번에는 수아의 대답도 고민 잘해요. 들어볼게요. 네, 김수아 양. 저가 이제 판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판소리를 해서 트로트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판소리를 계속 배워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주 그러게요. 아주 깊이 들어갔어. 깊이 들어갔어요. 판소리를 하다 보면 복식 호흡을 할 수 있어서 그렇죠. 노래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근데 판소리 창법하고 또 우리 트로트 창법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너무 하다 보면은 노래가 또 우리
우리 가요가 판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까 아,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해가지고 복식호흡 하는 그런 쪽으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똑부러지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전국에 있는 트로트 신동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상에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요. 깜짝 놀랄만한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네. 과연 누구의 편지일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아야 안녕. 나는 김지영 담임 선생님이야. 장기자랑 때 친구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쳐주던 우리 수아가 아침마당에 나오는구나. 선생님 제자 중에 방송에 출연하는 제자가 생기다니. 천방지축 말괄량이 수아가 예쁜 한복을 입고 나와서 얌전히 있는 모습이 조금 웃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멋지게 노래하는 모습 정말 대견하다. 요즘 학교가 참 예쁠 때인데 수아랑 친구들을 학교에서 볼 수 없어 너무 안타깝구나. 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멋진 노래 들려주렴. 네. 수아야 화이팅! 아유, 아주 예쁜 손글씨로 직접 써서 김재영 선생님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께 답장하세요, 수아야. 선생님, 4학년 때 제 공부도 잘 가르쳐주시고 저한테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얼른 등교 계약을 해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자, 김수아야. 네, 앞으로의 계획 초보지. 저는 방탄소년단 오빠들처럼 이제 전 세계에 우리 나라의 트로트와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이 오늘이 젊은 날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이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네, 우리 김수아가 노래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젊은 날 함께 하셨습니다.